오늘은 수제버거를 만들어봤습니다.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. 아무튼 빵부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소금이랑 설탕이랑 밀가루 잘 섞어가지고 이스트를 잘 풀어주시고 버터 넣고 계란 넣고 이스트까지 잘 넣어서 반죽해주세요. 이거 손으로 반죽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트에서 이런 반죽기를 싸게 팔길래 사가지고 한번 사용해봤습니다. 옛날에 칼국수 면 반죽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좋네요. 기계가 좋습니다. 반죽을 잘 치대가지고 숙성시켜주는 동안 패티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죠? 홍두깨 다짐육을 사와봤습니다. 소 엉덩이입니다. 엉덩이. 엉덩이! 후추랑 소금 간 해가지고 대충 뭉쳐질 정도로만 비벼주세요. 수제버거에는 또 역시 양파가 들어가야지 제맛. 반 정도는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가놨고 반 정도는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. 구운 양파를 넣으면 별미입니다. 담아내기. 양상추를 잘게 썰어주세요. 빅맥에도 보면은 저거 다 저렇게 썰어져서 들어가 있죠? 근데 싱싱해 보이지 않고 흐물흐물해 보이지만 찬물에다가 담그면은 밭에서 돌아온 것 마냥 신선해집니다. 느끼할 수 있는 햄버거에다가 신선한 맛을 더해주는 토마토랑 피클을 잘 썰어주세요. 취향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제 친구는 토마토를 잘 안 먹어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먹을 때 토마토를 빼고 베이컨 디럭스를 먹습니다. 다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알맞게 준비해 주세요.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. 토마토 먹어라. 소스를 만들어 봐야겠죠? 저번에 샌드위치 만들 때 만들어 봤던 소스인데 정 집에 재료가 없으면 마요네즈랑 케첩 정도만 섞어가지고 만들어 봐도 맛이 있습니다. 자, 아까 만들어 놨던 고기를 적당량 소분해 가지고 잘 구워주세요. 다져진 고기라서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. 살짝 육즙이 나오게 겉에만 구워보려고 그랬는데 예상치 못하게 불이 붙어가지고 바짝 익은 것 같네요. 아까 만들어 놨던 빵 반죽이 숙성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던 중량으로는 뭔가 턱도 없어 보여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크게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중간을 살짝 밀어가지고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위에다가 물을 바르고 참깨를 솔솔 뿌린 다음에 오븐에다가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. 역시나 너무 작고 또 너무 오래 구워가지고 빵이 거의 비스킷처럼 딱딱해져가지고 버터랑 땅콩잼 발라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만든 반죽 중에 좀 큰 걸로 모양을 다시 잡아주고 적당한 시간에 오븐에 구워주시면 빵이 잘 나왔죠? 마지막에 저기 위에다가 버터를 발라주시면 윤기나는 맛있는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요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빵을 잘라가지고 버터를 바르고 한 번씩 굽기도 한다는데 내가 먹을 건데 뭐. 소스를 잘 발라가지고 취향에 맞게 토핑을 올려줬습니다. 너무 배고파가지고 양상추 넣는 것도 까먹고 허겁지겁 첫 번째 버거를 해치웠습니다. 맛있어. 소스도 조금 더 넣고 야채도 넣고 햄버거를 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썸네일을 위해서 예쁘게 자른 다음에 요것도 친구랑 맛있게 먹었습니다. 확실히 양상추가 약간의 실패. 뒤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머지 걸 맛있게 먹고 있네요. 맥 딜리버리 대표 번호 참깨빵 위에 순세고 비트드죠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따라 따따따